안녕하세요. 남프로의 스윙학개론 남민우 프로입니다. 우리 골퍼분들이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어쩔 때는 탑핑이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뒷땅이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뜨기만 해서 얼마 안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할 때는 문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 게또 중요하고요.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해주셔야 훨씬 더 안정적이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굴릴 때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띄우는 샷, 피치샷을 할 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칩샷과 피치샷에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칩샷입니다. 굴러가는 샷을 이야기하죠. 칩샷을 할 때는 첫 번째, 그립부터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평상시 샷을 할때 이렇게 내추럴 그립을 잡거나 이렇게 훅그립, 스트롱 그립을 잡는 분들이면 특히 더 이렇게 위크 그립으로 왼손을 바깥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셔야 손목의 움직임을 조금 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공이 쉽게 굴러가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칩샷을 할때 그립을 편하게 잡아버리고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목이 쓰이기 때문에 탄도가 뜰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크 그립으로 잡고 손목을 제어한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해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스탠스입니다. 스탠스는 양발을 11자로 쓴 상태에서 왼발을 바깥쪽으로 살짝 돌리고 그리고 살짝 뒤로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서줘야 조금 더 회전이 많아지게 되고 또 클럽이 지면에 닿기 전에 공을 먼저 가격하기 때문에 공을 쉽게 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의 위치인데요. 공의 위치는 양발의 중앙이 아니라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 정도에 놔주셔야 조금 더 안정적인 공의 런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엄지발가락 앞쪽에다 놓고 위크 그립을 잡고 오픈 스탠스를 쓰고 그 상태에서 마치 퍼팅하듯이 손목의 움직임을 조금 제어해서 하나 이렇게 칩샷을 해주셔야 공이 너무 과하게 뜨지 않고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칩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치샷입니다. 피치샷을 할 때는 자, 그립은 평상시 그립보다 오히려 반대로 약간 스트롱 그립으로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피치샷을 할 때는 공을 띄워야 되는 샷이기 때문에 손목의 움직임이 조금 더 원활하게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그립보다는 조금 더 스트롱 그립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탠스입니다. 아까 칩샷에서는 오픈 스탠스를 썼지만 피치샷에서는 그대로 스퀘어 스탠스를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어차피 몸의 회전을 가져가서 손이 앞서 나가기보다는 클럽 헤드를 보내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탠스는 스퀘어 스탠스를 쓰고 피치샷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 위치겠죠? 공의 위치는 아까 칩샷할 때는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쪽이었지만 이번에는 공의 위치가 중앙 또는 공을 좀더 띄우고 싶을 때는 왼발 쪽에다가 갖다 놔도 공이 더뜰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 위치 잡고, 스탠스, 스퀘어 스탠스 잡고, 그리고 그립은 조금 더훅 그립, 스트롱 그립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좀더 먼저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칩샷과 피치샷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칩샷, 공을 굴리는 샷을 할 때는 클럽이 이렇게 로프트가 세워진 상태에서 맞는 점. 그리고 피치샷. 공을 띄우는 샷을 할 때는 헤드가 먼저 앞서 나가듯이 조금 더 손목이 쓰인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요. 이두 가지. 먼저 내가 지금 어떻게 셋업, 준비 자세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어프로치를 이렇게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칩샷과 피치샷, 이두 가지 방법 기억하세요.